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녁 해외 종합시황, 하기 전에, 소녀소녀가정 학교장 한부모가정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문의하시면 되고, 구청, 시청, 식장, 재능, 밑에 3개 단체 참고하시고요. 현재 288분, 최고의 행복이자 투자다. 하시면, 행복감을 느끼십니다. 다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하길 잘했다. 금액에 상관없이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일이 여러분 하는 뜻대로, 생각하는 뜻대로 원만하게 잘 풀릴 것이다. 이건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이거는 100% 보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캔들 파동 일목균형표 공부. 요게 이제 8.15 머니톡에 홍익희 교수님께서 요거 화폐 개혁과 화폐 혁명 또는 암호화폐 전자화폐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여러 편에 걸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요걸 좀꼭좀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뭘 하시냐면, 저걸 하셔야 됩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는 게, 왜 해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 시대입니다. CBDC, 전자화폐. CDBC인가요? CBDC인가요? 아무튼 그 암호화폐에 대한 그거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된다. 왜 그러냐? 그거는 바로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시범 사업도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앞으로는 그 모든 걸로 전환이 될 거다. 거기에 여러분들도 조금씩 대비해 두시고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하시고. 그래서 여기도 있네요, 그죠? 화폐 혁명 근거는 달러의 미래는, 이런 거. 그래서 꼭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어제 올라온 영상이거든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비트코인 제가 일주일에 세번 꾸준히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인데, 제가 이제 파동을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월봉인데, 지금 여기 저점으로부터 해서 164달러부터 시작해서 19,891달러까지 고점을 찍었고, 이게 한 120배가 증가했습니다. 제가 봐도 엄청납니다, 이거. 여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 합니다. 120배? 몇년 만에? 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니까 3년 만에 120배.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뭐 투자하시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관점은 이런 비트코인처럼 이런 암호화 화폐들이 앞으로는 이제 계속 각광을 받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이제 관심만 가지고 뭐 투자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뭐 투자하고 싶지도 않고요. 일단 관심만 갖고 좀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큰 1파 하나, 그 다음에 2파 조정, 이렇게 내려왔고요. 아주 아주 예쁘게 조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3파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지금 3의 1파, 그 다음에 3의 2파, 많이 돌렸습니다. 이거는 거의 90% 가까이 돌렸는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3의 3파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주봉을 보시면, 주봉 상황을 보시면, 아까 여기 3의 1파, 3의 2파,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나서,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쭉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지금 센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3의 1에, 3의 1, 3의 2, 지금 그럼 요거는요, 3의 3파입니다. 3의 3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면, 기준선과 이게 이제 정확하게 호전된 겁니다. 기준선이 횡보할 때나 기준선이 상승할 때 이렇게 전환선이 뚫어버리면 이거는 계속 간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후행스팬도 캔들 위 상승 추세.
자, 주봉에서입니다. 네, 그 다음에 구름대 위 상승 추세. 자, 엄청난 양봉에 지금 살짝 조정을 주고 있다. 네, 주봉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얘는 자, 3의 3파, 3의 1의 3의 3의 지금 3이 진행이 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일봉을 좀 보시면서 좀 보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일봉을 보시겠는데요. 자, 일봉의 모습입니다. 아, 그래서 일봉 같은 경우는 자, 제가 파동을 자, 1파, 2파.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파가 진행 중.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3파, 4파가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관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얘가 1파, 2파, 여기가 3파가 될지, 네, 아니면 여기가 이제 3파가 돼서 3파, 4파, 이게 5파가 마무리가 될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 같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다. 자,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제가 그 엘리어트 파동을 저기 그 조정 파동에 대해서 좀 찾다가 카페 네이버 카페인데요. 여기 꿀팁 쿠키야? 예, 네, 꿀팁 쿠키야. 네이버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요분께서 꿀팁, 이분께서 꿀팁이죠. 네. 여기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심플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미달형, 지그재그, 플랫 확장, 뭐 조정, 이런 거. 3중 혼합형. 예. 네. 제가 지금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C파,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조정 파동 중에서 플랫, 지그재그, 플랫, 불규칙을 말씀을 안 드렸죠. 예. 그러니까 플랫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으니까 한번 꼭 좀 참고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준구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엘리어트 파동은 플랫까지만, 네, 아니면 이제 제가 실전 사례만 올려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꿀팁 쿠키야 꼭 참고 좀 하시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입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생각해도 이제는 조금은, 네,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고점을 찍고, 전날 고점이 네, 29.915달러, 그 다음에 오늘 고점이 29.875달러. 예, 네, 선물 상황인데, 조금 내려왔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지표 값이 살짝 조정은 줘야 된다. 예. 네. 그렇죠? 좀 많이 과도하게 올라온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 참고하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은값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조정의 기미가 이제 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은에 대해 금과 은은 뭐 다음 주 상황에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WTI. 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기 음봉, 예, 그 다음에 여기 갭에서 보시면, 네, 지금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지금 올랐다가 이 부분에서 쫙 지지하다가 한번 붕괴시켰다가 다시 올랐죠. 예, 그 다음에 쇼링스타, 도치 캔들 지금 음봉 뜨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얘도 지금 혼란스럽네요. 그죠? 오르락 내리락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붕괴시키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 그래서 현재 41달러, 지금 40달러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는 의도한 대로 된 겁니다. 40달러면 걔네들도 일단 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수요죠, 수요. 예, 공급은 뭐 나름 괜찮은데 수요가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유는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 달러 인덱스. 자, 월봉은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예, 주봉도 지금 이 추세선상에서 지금 이렇게 네, 아래 그림자 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상황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일봉에서는 지금, 네, 드디어 이제, 오늘부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도치의 상태, 도치를 고점을 넘는 흐름이 나오면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왜냐하면 저점에서 도치가 생기면 네, 반전 캔들로서의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양봉을 띄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9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93. 네. 잘 보시고 지금 전환선의 저항을 받는 모습. 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 추세선 네, 저항을 받을지 여부가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음봉의 저항을 심하게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짱대 양봉이나 갭으로 뚫지 않으면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추후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시간 봉을 보시면 60분 봉은 자, 여기 저점 하나, 자, 둘, 자, 그다음에 셋 하고 그다음에 셋하고 여기 저점이 높아진 상태에서 지금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엔 구름대 저항을 받다가 자, 여기에 힘이 좀 세면 돌파하겠죠? 네.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을 찍고 지금 이렇게 또 파동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다. 자, 여기는 파동을 올라갔지만 실패. 그죠? 당연히 실패죠. 그 다음에 다시 저점 찍고 다시 도전.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달러 인덱스 상황과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닥스입니다. 어제 끝난 상황인데 좀 보시면 요 파동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좀 보시고요. 지금 닥스에서 제가 이제 여기 5파 고점이라고 했고, 자, A파, B파. 그런데 지금 현재 음봉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 여기 고점을 못 넘었다는 얘기죠. 지난달. 결국엔 계속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정상적으로 파동을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 몇월 달이죠? 잠깐 좀 보시면. 네. 2월 달 고점으로부터 하락 후 반등. 네. 그러면 앞으로의 이 C파동은, 자, 이렇게 되겠죠. AB. 그 다음에 이제 한 이때쯤 만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이때쯤이든가. 급격히 내려왔다 올라갔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보통은 대부분 61.8%는 찍기 때문에, 여기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수치 26. 하나의 절로서, 어떤 마무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목표치 61.8%, 7,500대. 그 다음에 기본 수치 26에 대한 2022년 3월입니다. 그 상황이 될지를, 물론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17이 될 수도 있고, 2021년 6월이 될 수도 있고, 2022년 3월. 그래서 우리 이 정도만 X축에서 어느 정도까지 간다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파동도 정확하게 A파, B파, 그다음에 C파 그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빅스죠? 빅스. 하루에 많이도 보죠. 지금 1, 2, 3 바닥에 지금 조그맣게 양봉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저점도 높아진 상태.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보면 조만간 변동성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 잘, 저랑 보시겠습니다. S&P 500 선물 지수 월봉입니다. 지금 2007년 10월 달 고점과, 그 다음에 여기, 2018년 1월 달 고점, 무려 10년 동안에 여기 고점을 연결했을 때쭉 연결한 선과, 그 다음에 여기 2011년 10월 달 저점과 그 다음에 2016년 1월 달 저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을 쫙 걷을 때, 이 추세선을 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한번 도전했고 두 번, 세 번, 네 번째 갔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밑으로 밀렸죠. 이거는 구름대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반등을 주고 지금 현재 다시 터치했습니다. 자,
근처에 가면, 아, 여기가 기준이니까, 근처에 가면 밀리고, 또 근처에 가면 이렇게 확 밀리고, 지금 근처에 와 있죠. 네. 그러면 내려갈 확률이 앞에 사례를 보니까 확률이 있죠. 예,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을 연결한, 예, 여기 저점을 연결한 선을 했을 때, 여기 몸통으로 지지하죠. 네. 여긴 또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탔지요. 근데 이 부분 지금 교차가 되지요. 예. 그래서, 다음번 만약에 얘가 하락이 있다면, 내려온다면, 자, 여기 지지하고 여기 올라올 것인가? 아,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지지 못하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내려갈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왜? 위에 여기 추세선 상황은 계속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 그죠? 예. 그래서 여기보다는 하락 쪽에 무게가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예, 트리플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다. 이런 트리플 다이버전스면 어마무시하다. 예, 그러면 얘는 한 번은 어딜 찍어야 된다?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한이, 예, 들어갔다가 올라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정석입니다. 보통 해석하는 지표 잘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번을 보시겠는데요. 1번 같은 경우도 자, 그래서 지금 요 위에 파란 선이 요게 요 파란 선이 네, 그 추세선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요 단기 초단기 추세선을 보면 여기와 여기가 지금 만나고 있죠. 이렇게 요 부분에서.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음봉이 생기고 있고 예, 지금 기준선 전환선 횡보, 후행스팬은 캔들 위,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보시자. 그래서 아까 빅스 차트를 보니까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예. 그래서 만약에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이 구름대는 네, 아무것도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잘좀 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파란 선은 예, 단기적인 선이라고 그랬죠. 예. 그 선을 지금 여기서도 이탈을 할지 지지를 할지 지금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스닥 100 선물 예, 로고 차트고 제가 계속 설명드리죠. 자, 그러면 여기 고점으로부터 쫙 연결했던 채널, 그 다음에 여기 저점으로부터 쫙 연결하는 채널 똑같습니다. 자, 터치, 여기 터치하고, 터치하고, 밑에 지지하고, 여기 지지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터치하고, 지지하고, 다시 오버슈팅. 그러면 반드시 얘는 들어오게 돼 있다. 예. 그렇게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얘는 1번만 먼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요 파란색 선이 추세대 상단, 네. 지금 터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번째 이렇게 오버슈팅이 됐습니다. 예, 여덟 번째.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음봉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 상황, 8월달 상황이 아주 중요하게 됐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예,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여러분은 저하고 같이 좀잘좀 체크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정도 하시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목균형표. 오늘은 이제 스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스팬 그러면 어떤 기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간. 그 다음에 또 거리. 예. 그래서 어떤 미치다, 예, 걸치다, 예, 이런 게 있고 스팬 또 다른 거는 한 뼘. 한 뼘,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의 길이, 어떤 일정한 기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 스팬은 요겁니다. 어떤 일정한 기간을 표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제 사전적인 의미니까요. 꼭잘좀 보시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진행했던 건데요. 네. 지금 아주 제가 기본적인 여러분들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김종곤 선생님 교재 저기 저서와 다른 책들도 참고를 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좀 보시고,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이 기준선에 대한 거, 네, 그다음에 전환선에 대한 거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기준선과 전환선에 대한 네, 매수 매도법, 호전과 역전에서 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배울 이제 스팸은 뭐냐? 요 스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까 스팸이 뭐라고 그랬죠? 간격이라고 그랬죠. 스팸. 네. 스팸.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오늘의 주가가 만약에 5,000원이라면 5,000원이라면 자, 열흘 후에, 10일 후에 주가가 또, 자, 5,000원이었는데, 10일 후에 이 주가가 5,000원이 올랐어요. 5,000원이. 예. 자,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요 거리가 생긴 거죠. 기간. 10일간에. 그쵸? 여기 현재 주가가 5,000원인데, 나중에 어떤, 예, 10일 후에 주가가 봤더니 5,000원이 또 올라있더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사이에 거리 간격을 두고 어떤 변화들이 이렇게 생기더라 이거죠. 네, 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스팬은 어떤 간격이다, 거리고 시간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표현하는 스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 그래서 우리는 자, 선행이란 말이 나오죠. 선행. 그죠? 선행. 선행이란 뜻은 앞에 그런 뜻이죠.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행 스팬 1이 있고요. 네. 이건 뭐냐? 당일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 값이다. 쉽게 얘기하면, 현재 여기 있는, 지금 여기 보시는 기준선하고 전환선 이렇게 값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요게 두 개를 더해서, 예? 그걸 어떻게 한다? 2로 나눕니다. 이렇게 전환선 값, 여기 있는 전환선 값과 기준선과 전환선 값을 더해서 2로 나눠서 2로 나눈 값, 중간 값, 그거를 선행 스팬 1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표시하느냐? 예. 당일 기준에서 26일 앞으로, 예. 어떻게 하냐? 오늘 기준에서 26일 앞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요게 예, 요 밑에 있는 게 선행 스팬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예,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선행 스팬 2는 뭐냐? 자, 당일 포함 52일 동안, 네? 예, 52일 전, 그죠? 예, 전,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 값이다. 똑같습니다. 현재 당일 포함해서 최고가 더하기 최저가. 52일 동안에 그걸 나누기 뭐 하면 된다? 2 하면 선행 스팬 2가 됩니다. 예, 거기 여기가 표시된 게 이게 선행 스팬 2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자,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나왔는가? 예. 제가 일목균형표를 정의를 할때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과거의 주가는 뭐에? 현재 주가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현재의 주가는 미래의 주가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타낸 게 특히 미래를 나타낸 게이 선행 스팬 부분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행 스팬 2와 그 다음에 선행 스팬 1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를 그러면 현재 주가는 여기 있는데, 자,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 조금 낫죠? 네. 자, 그러면, 선행 스팬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 같은 게 이제 구름대가 바뀌었죠? 네. 이렇게. 그러면, 선행 스팬 2와 선행 스팬 1이 만나서, 요렇게 선행 스팬이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후행 저기 선행 스팬 2가 표시가 되면 네.
각각 다르게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만나는 점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거를 빗금 쳐놓은 게 뭐다? 구름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가면은 양운대. 그 다음에 이렇게 까만, 그러니까 파란색이나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면 음운대. 예,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선행 스팬 1은 전환선 기준선. 자, 여기 값을 한번 볼까요? 자, 기준선 값이 얼마죠? 1195원. 원달러 환율 차트니까요. 자, 전환선은요, 1192원. 네. 지금 그럼 1195 더하기 1192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게 여기가 표시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얼마죠? 선행 스팬이 1193.68 이렇게 돼 있죠. 네. 보이시죠? 예,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 이렇게 딱 표시를 해준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선행 스팬 2. 예, 당일 포함해서, 자, 오늘 포함해서 보시면, 자, 오늘 포함해서, 자, 오늘 포함해서 52일로 쭉 저쪽으로 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면 되냐면, 자, 오늘 포함해서, 자, 이렇게 해서 52가 여기 있네요. 그죠? 요거. 그죠? 예. 오늘 포함해서 52 캔들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가 최고가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최저가가 됩니다. 저 전날. 오늘 말고 어제. 여기가 최저가가 되겠죠? 네. 그러면 최저가 더하기. 그죠? 저가가 얼마죠? 1183. 네. 그 다음에 여기 최고가가 얼마죠? 예. 1242.5. 나누기 2 하니까, 예. 선행 스팬 2가 얼마 나왔어요? 1216이 나왔습니다. 예. 1216.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다 딱 대보면, 네. 선행 스팬이 얼마 나왔죠? 선행 스팬 2가 1212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당일 매일 이렇게 미리 앞서서, 예, 앞서서 이렇게 예,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얘는 위에 있으면, 요거는 이제 선행 스팬 2, 요게 선행 스팬 1, 네.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자, 여기 또 스팬이 하나 또 있네요. 네. 뭐가 있죠? 후행 스팬이다. 예, 후행 스팬. 예.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선행은 앞에, 후행은 뒤에. 쉽죠? 용어가. 예. 자, 용어가 쉽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가가 얼마인가 보면, 여기 보면, 오늘의 종가가, 예, 1184원 70점이죠. 근데, 예, 여기는 후행 스팬이 안 나왔네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예. 후행 스팬? 얼마로 나왔죠? 1184원 70점. 네. 그냥 오늘의 종가를 24일 뒤로 이렇게 딱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이렇게. 예.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목균형표에서 나오는 요 스팬 요 세 가지는 이렇게만 보시면 된다, 이거죠. 네.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선, 전환선,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후행 스팬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예. 요게 아주 기본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용어와,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과, 그 다음에 전환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부. 그래서 기준선, 전환선 얘기할 때도 제가 지지와 저항 얘기했죠. 예.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본을 일단은 외우십시오. 암기하시면 됩니다. 예, 암기를 하셔서 자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게 뭐였냐? 여기 있는 기준선하고 전환선의 의미와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안정적인 맥에서 교차, 호전, 역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준선, 여기서 휩쓸 현상, 그러니까 속임수를 속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려냐, 이 스팬을 가지고, 예, 일단은 기준선과 전환선의 지지와 저항을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것부터 해서 구름대와 이 과거에
네? 과거에 이 데이터가 미래에 표시됐던 이 의미가 어떤 지지와 저항이 생기는지 의미부터 해서, 그 다음에 어느 때 우리가 진입 시점과 그 다음에 나오는 시점, 네,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전체적인 스팬에 대한 공부를 좀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런 의미만, 네, 의미만 따지고, 예, 오늘은 강의 이 정도. 그래서 기본적인 요 다섯 가지는 모든 책에 다 똑같이 공동으로 나오는 거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꼭 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 기본 아주 기본적인 거 저기 일목균형표에서 공부를 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정곤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다른 강의가 마무리가 되시면 또어 일목균형표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저자 직강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미리 제 공부는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스팬의 어떤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마무리하고,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하십시오. 네. 예. 후원 많이 해주십시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만사 여유 원만 형통하시길 축원드리면서 대사는 이만 물러가기 전에 요거 먼저 하고, 예. 교육 채널이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예. 제 개인의 의견이고, 예.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양하십시오. 저 교주 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후원하시는 길만이 여러분을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